군기 본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 군기 본계 아까 의했죠? 의의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두셔야 돼요. 이 도시 군기 본계는 이 도시에서 군에서 힌트 잡아가지고 그 수립하게 된 행정구역 다섯 개 하고 한 개 해서 여섯 개를 아셔야 돼요. 특, 광, 특, 특, 시, 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 여섯 개의 행정구역 관악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라는 거. 그리고 무슨 계획 수립을 지침되는가? 도시, 군, 관리계 수립을 지침된다. 꼭 아십시오. 아까 했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수립권자가 누구냐? 수립권자는 각각의 행정구역 종합대장만 수립권자예요. 수립권자는 그래서 여섯 명 뿐이다. 알죠? 여섯 명. 그래, 특, 광, 특, 특, 시, 군자. 알겠죠? 그래,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여섯 명이 수립권자고, 그자가 아니면 절대 수립권자 아니다. 수립권자를 꼭 기억할 거. 여섯 명. 이때 여섯 명 중에는 구청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요. 그러면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거 꼭 이해하시되. 자, 이해가 됐다 믿고. 그러면 이 여섯 명 중 여기 앞에 있는 네 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는 수립하고 변경했다면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승인받을까 스스로 확정할까요? 그래, 그게 중요해요. 스스로 확정하지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다. 이 네 명은 수립하든 변경했든 스스로 그 계획을 확정한다.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다. 꼭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팔도에 있는 시의 시장, 군의 군수가 수립했다면 얘네들은 못 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돼요. 승인받을 때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 그렇죠. 그게 중요해. 도사입니다. 도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 시장에는 대도시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장이 됐든 대도시장이 아니었든 시장하고 군수는 자기 상급자인 도사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꼭 아셔야 해요. 알겠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수립권자하고 수립권자 누구는 스스로 확정하고 누구는 승인받아야 되는가. 이게 일단 키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세 번째. 여기에서 여기요. 특, 광, 특, 특, 시, 군 있잖아요. 얘네들 자기 관악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 중에 팔도되어 있는 시하고 군. 이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을 수가 있다. 알겠죠? 어떠한 시와 군은, 어떠한 시와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 군.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알죠? 자, 그래, 여기 보십시다. 여기 수도권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면 수도권이 있어. 수도권. 수도권 뜻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그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권 어디를 말할까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31개시군. 이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 수도권에 지금 2,500만 밀집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아까 꼭 수배했어. 인천광역시도 수배했어.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를 유지해서 31개시군 있는데 31개 쫙 있는데 군까지 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인구수와 무관하게 이 시군들 계획도시가 되도록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비수도권 중 바로 광역시 꼭 수립해야 되고 세종특별자치 꼭 수립해야 되고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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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시도 꼭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군들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계획도시 계획구에 되도록 꼭 수립해야 된다.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도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시군 수립해야 되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한 시군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알겠죠? 이걸 꼭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 마지막 봐봐. 시험에 나왔던 거. 수도권에 속한 시로서 인구 9만인 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 좋았어. 수도권은 인구수와 문화에 무조건 수립해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시와 군도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냐? 아까 A시가 있다, B군이 있다, C군이 있다. 근데 이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관할구역 전부. 이 관할구역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광역 개권을 지정해버렸고, 그래서 광역 도시를 수립했다. 그때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각 시, 군, 군에서 만들 기본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여기다 다 모두 포함해버렸다. 그러면 광역 도시계획도 상위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인 기본계획에다 집어넣어야 할 것들을 광역 도시계획에다 집어넣어놨다면 굳이 개별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 아시죠? 알겠죠?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각각 시군에서는 기본계획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 광역 도시계획. 이해되죠? 자,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 이게 중요해. 나머지는 이제 간단해요. 나머지는 따당 치고 넘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계획 수립 기준. 기준 누가 정한다? 기준. 오, 좋아. 그거 뭐 기본이니까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 군 기본계획에 따라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바로 지역적 특성과 계획 방향. 이런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집어대야 됩니다. 지역적 특성. 우리 도시는, 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할 거야. 라는 특성에 관한 내용을 꼭 집어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그리고 확정 절차. 이것은 큰 줄기는 광역 도시하고 같아요. 큰 줄기는. 그래, 이 수립을 하게 될 때, 먼저 수립을 하기에 앞서서 기초조사하고, 공청에 계셔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듣습니다. 의회, 지방의회 의견 듣죠. 이때 여기 봅시다.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는 광역 도시계 수립 시 적용했던 기초조사 기준에서 작가 우리 했죠.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 공청회 개최 규정도 그대로 준용해. 알겠죠? 그래서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때 절차가 똑같은데, 수립 평가할 때 절차가 똑같은데, 공청회 꼭 그래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꼭 들을 거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조사 규정도 그걸 준용하는데, 단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있어. 광역 도시계 규정을 준용하는데 기본계획만 추가되는 게 있어요. 알겠죠? 뭘 추가하느냐? 이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이걸 추가해라고 그랬어. 토지 적성평가. 토지 적성평가하고, 그렇죠. 재해 취약성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 이게 더 기초조사 할 때 추가되는 차이가 있어요. 이 기본계획은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에, 도시군 관리계에 지침을 주는 계획이거든.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가로 개발할 것을 결정하고 그래요. 근데 지침을 잘못 내려가지고, 야, 여기 주거지로 정해도 된다 해서 주거지 정했는데, 방향을 그렇게 내려가지고, 주거지 정해놨는데 그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난리 나요. 주택만 쳐놓으면. 그런 책에다 주거지를 정하도록 지침을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미리 그 토지 입지, 활용 가능성, 토양, 이런 것으로 견제 봤을 때 정말 주거로 합당하는가, 또 재해 취약을 하지 않는가, 이걸 미리 꼭 실시해가지고 지침 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근데 이거 할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죠? 용역 맡길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뭐 대학교 토목과 교수님들하든가 박사, 아무튼 전문가한테 돈이 맡긴데 그때 이걸 실시해 놨다면 유효기간이 5년이에요, 5년. 그 자료 유효기간. 몇 년? 5년. 그래서 오늘 도시 군 기본계획을 위반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미 바로 이런 것들이 실시가 이루어졌다면 그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지 또 돈 대서 할 필요 없다. 그래서 5년에 이루어진 지역에서 위반할 때는 이 두 가지는 생략이 가능하다. 몇 년이나 했다면
5년.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한번 출제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남에는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수립해가지고 4명 스스로 확정한다. 그때는 확정할 때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 공고 열람 30일 끝. 그리고 도의사 승인 신청 받아서 승인할 때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 후 송부해서 시정서가 공고 열람 끝을 하면 끝나는 거죠. 이때 이것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있다 없다? 있다. 좋았어. 오, 대단하시네. 5년마다 이것은 타당성 재검토하는데 누가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하느냐? 특광 특특시장수 지내들 거. 알겠죠? 근데 아까 광역도시에는 그런 규정 없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어. 그러면 이 기본계획은 끝났어. 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감이 생겨가지고 아, 아무것도 아니다. 해보니까 공법까지 쉬운 게 없네. 이렇게 될 거예요. 공법까지 쉬운 게 없네. 숫자 몇 가지 좀 외워보고 권한권자 좀 정리하면 끝이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끝나는 거죠. 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어떠신 분들이 이상한 말을 막 뻗드리냐. 공부도 못하고 강의도 안 하신 분들이 막 공법이 어떻다 희한한 소리를 뻗드려요. 그런 좋지 않은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만 만들거든요. 험담하고. 원래 그래요.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담하고 공법을 험담하고 그래. 공법. 공법 자체는 너무 재밌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어. 자, 아무튼 통과하고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도시군관리 나와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진짜 우리 공법에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 군에 있는 땅들을 다 행정서 관리하고 있죠. 이 계획에 반하기 유하면 안 된다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이때 도시는 다시 몇 개가 있다고? 몇 개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5개 행정구의 명칭이 내포되어 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이 도시관리계, 그리고 8도 되어 있는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계. 명칭 그러죠? 자, 여기 앞에서 만들면 도시관리계, 뒤에서 군에서 만들면 군관리. 이걸 합성하시기 위해서 도시군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런 그 행정구역에 되어 있는 여기 도시군관리할 때 도시에는 구가 있어 없어? 구. 없죠? 아니. 이걸 수립하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에 구가 나오면 안 돼. 이것이 나와야 돼. 이거. 알겠죠? 이거. 다시 한 번. 이 도시에 할 때 도시란 말 속에는 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 그냥 특별시 한 묶음. 광역시 한 묶음. 이게 됐죠? 자, 그래서 구 단위로 만든다. 그럼 드리겠어. 도시 군가익은 시, 군, 구의 관할에 대한 개발, 정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한 토지를 만든다. 그럼 틀리겠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광역 도시계획이니, 도시 군 기본계획이니, 도시 군가익은 구 단위로 만드는 거 없어. 구 단위로. 알겠죠? 자, 그래서 구청장이 나면 절대 안 돼. 알겠죠? 구청에 나면 수립권자다. 그러면 틀려버려. 세 가지 계획다. 자, 이 도시는 명칭, 이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서 만들면 도시관리계, 여기서 만들면 군관리계. 그래, 이 관리계획은 각각 그 지역에서 만들 때에 뭐 하려고 하느냐? 개발할 곳을 정의하고 아까 했어. 그리고 정비할 곳을 정하고, 그리고 보존할 것을 정하기 위해서 세바는 토지 용계획이다. 이게 중요해, 이게. 알겠죠? 이게 중요해.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는 게 뭐냐? 그러면 관리계획이다. 관리계획. 그리고 앞에 있는 행정계획도 잘 깨뜨고 계셔야 되겠고. 알겠죠? 자, 이때 이 여섯 가지가 있었어. 아까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여섯 가지. 그래, 이 도시 군가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여섯 개가 있다. 첫째, 용, 기, 사, 지, 이. 아까 했죠? 첫 시간에? 자, 이걸 아셔야 돼. 이거 음모 중요. 이게 함질감이에요.
도시 국가로 결정한 내용 여섯 가지가 뭐냐? 000 기사지. 이때 용도 지역 용도주가 있는데 지정과 변경, 이 개, 시, 수, 도, 인, 용도 규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점 계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계획, 지구단위 객구 규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취소 규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 이것이 도시군가로 결정나는 계획들이다. 알겠죠? 이거 딱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그러면 이 계획을 위반할 때에 위반을 함에 있어서는 누가 위반하냐? 거기 보면 밑에 가로 3번 위반권자. 자, 이걸 우린 땅에다 결정해가지고 토지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결정할 때 그냥 덜커덕 결정할까? 절차가 있을까? 그렇죠.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결정을 한다 그 말은 미리 계획을 짠다. 짜고 결정한다. 이게 내포되어 있어. 짠다. 이걸 위반이라고 그래. 알겠죠? 위반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권자가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권자도 그냥 위반할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 위반 절차. 결정권자도 권자가 있고요. 얘네들도 그냥 할까? 절차가 있을까? 절차가 있어요. 에? 자, 그래, 여기 보십시다. 이때 위반권자가 누구누구 있냐? 위반권자는. 자, 여기 보십시오. 000 기사집이라고 그랬는데 000 기사집을 서울특별시 안 했다고 하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에 단독 위반할 수 있는 거죠. 응? 근데 구청장은 위반할 수 있어 없어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이런 구청장은 위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또 그랬어? 아까 구청장 절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잘못 들었겠죠. 환청했겠죠. 기가 제가 좀 그래. 내 기가 문제가 있어. 자, 그래, 위반권자에는 구청장 절대 없다. 알겠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육대광시, 광역시장, 아무튼 각각 그 장들이 위반권자 되는 거죠. 그래서 위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있다. 여기에 구청장 들어가면 땡이에요, 땡. 알겠죠? 이해돼요? 그게 중에. 그리고 여기 각각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위반할 수 있어 없어? 이 주민들 없어요? 아까 구청장 절대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거 꼭 아시고 6명 위반권자 딱 알았어요. 근데 이네들 위반할 때 저거 위반할 때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인접 시군을 포함해서 위반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그쪽 장과 협의하면 돼. 뭐 한다고? 협의야 같이 하자 라고 협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아니 협의해서 위반할 때 정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이 둘상을 시군에 걸치게 되면 국토교통장이 야 네가 위반해 라고 찍어준 자가 위반하고 같은 도에 속해 있는데 시장소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도의사가 위반할 때 지정해서 고시한 그 자가 위반한다 이렇게 하시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위반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그러냐? 이런 것들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 건이 여기 봐봐요. 국가계획과 관련 있다. 뭐과 관련 있다고? 국가계획과 관련 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토교통부장은 국토관리 총괄 대장이니까 국토 안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두 개의 도도에 걸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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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걸쳐서 바로 두 개 이상의 지자체 광역 자산체에 걸쳐서 어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 저 사별하는 계획을 위반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도 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도의사 있어. 여기 도의사도 자기 도대에 이렇게 시군 있잖아요. 두 개의 시군에 걸쳐서 지역지구 구역 사별하는 계획을 위반할 때도 도의사 단독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더 추가돼요. 어떨 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할 수 있냐? 지금 이 자들이 관할하고 있는 그 장소에는 이 도시 군관리계획도 있지만 만들어서 확정된 거 또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 군 기본계획 그래 이보다 더 높은 게 국가계획이라는 게 있거든. 뭐가 있다고요? 국가계획에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야 사항이 안 맞으니까 빨리 조정해라 너네들 그래 너네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 근데 이네들이 말 안 들어요.
상위에게 맡게 해라고 말을 했는데, 조정을 요구했는데, 이때 일정한 기한까지 해라고 했는데 그 도시 군관리를 상위에게 맡게 조정 안 한다 그러면 조정차 국토교통장 직접 위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했으면 좋겠고, 또 이 용역용 기사집 중 여기 용도국인 개, 시, 수, 도, 입이 있지만 이 수에 대해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굴까? 오, 좋아, 좋아. 대단하셔. 수산양 보호구역의 지정을 한 그 도시군관을 위반할 때는 해양 수산부 장관도 위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반권자는 이랬든 저랬든 총 몇 명이 나온다고? 아홉 명. 좋아. 위에 여섯 명, 밑에 세 명에서 아홉 명이 위반권자이고, 이 자들이라면 절대 위반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 아니다, 주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넘어가서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 14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위에 있는 박스 1번 꼭 아셔야 돼요. 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 상위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통과해도 되고, 3번은 쭉 내려가셔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그따 줄 거. 박스 속에 3번 도시 군관리계획은 도시 농산 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용의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찾았나요? 그 다음에 4번 바로 함께 상위가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중요하고, 5번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뭐 이것은 기초니까 다시 한번 눈으로 찍어놓고, 그 동그라미 2번 이제 결정권자 나오죠. 결정권자가 바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위반했어요. 위반했던 친구 중 여기요, 이네들 약속 시도사랍니다. 이렇게 다섯 명 있죠. 특광 도의사 약속 뭐라고 하냐? 시도의사. 이 시도사는요, 지네들 지역에서 지들이 위반했다 이렇게 그러면 지네들이 직접 결정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이 시장 중 인구 50만 이상을 뭐라고 할까? 대도시 알아죠. 대도시장도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알겠죠? 다만 야, 이것은 법적으로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 이것은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해, 그래서 너네들 안 돼, 이런 건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봐봐.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그리고 군수 있잖아요. 이네들은 지네들 지역에서 이거 하겠다고 위반을 해. 위반하는데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도의사님한테 결정시하면 도의사가 결정을 시켜줍니다. 다시, 누가 자기 지역에서 도시 군관리를 위반했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도의사님한테 결정시하는가? 대도시 아닌 시장 군수.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라도 자기 지역에서 이런 건에 관한 것 중 하나를 자기가 위반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까 도의사님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 있어. 뭘까? 여기 50만 미만의 시장이 자기 시에서 또 뭐 군수가 자기 군에서 이 여섯 가지 중 무엇을 자기가 직접 위반했다면 자기가 직접 결정을 시하고 도의사님한테 결정 신청할 필요 없을까? 그래, 이게 중에 뭐라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래, 자기 시에다가 자기 군에다가 특정 지역을 개발하고 정부에서 예쁘게 만들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지내도 위반했어. 그랬다면 그것만은 제가 직접 결정고시에서 하는 거지 도의사한테 결정 신청을 할 필요 없다. 이거 알았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 지역에서 무슨 건을 위반했다면 직접 결정고시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 이걸 위반했다면 직접 결정고시한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금방 언급했던 그네들은 손 못 대고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해라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이건 오직 단순 절대 결정고시 못합니다. 몇 가지 했다고요? 세 가지. 약조를 이렇게 합시오. 국계, 국시. 이렇게. 약조 원한다고? 국계, 국시. 그렇게 암기해야 돼. 국계, 국시. 체크했나요? 몇 번 했냐면은
14번에 니은에 있어요. 니은에 1번, 2번, 3번을 묶어쳐봐.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박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로 1번, 2번, 3번 묶어쳤나요? 묶어쳐가지고 저기 14페이지, 14페이지 결정권자에서 니은에 1번, 2번, 3번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그것다 묶어가지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이렇게 써놔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한다. 그리고 4번은 끝에다 써봐. 수산장 보고 지정 및 병행하는 도시군 끝에다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한다. 됐나요? 그리고 그 위에 기역 보면은 위에 있는 기역, 기역 중 1번은 꼭 봐두셔. 1번 박스 들어와서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의 계획 지정 변경과 지구단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말을 써버려요. 거기다 끝에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문자 쓰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 고시한다. 직접 결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 고시한다. 됐죠? 자, 그거 중입하고, 그게, 거기에서 시험 잘 나오니까. 자, 그래, 이거 애울 때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 위반한 도시공학 자기 결정하고, 개발 제한교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학 자기 결정하고, 국과객과 연계해서 시가 지정과 지정과 변경하는 도시공학도 국장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이것은 오직, 봐보세요. 여기요. 여기 도시장 공공역이 도시장 공공역은 지정과 변경할 때 누구만 하느냐? 이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한다. 알겠죠? 누구만 한다고? 시도사, 대도시장만. 좀 그것 좀 생각하시고 나머지 통과하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또 자주 등장합니다. 3번 찾았나요? 자, 여기 아까 주민이라는 친구는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냐? 위반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주민 플러스 이해관계자. 얘네들은 이반을 제한한다. 이 이반 제아파트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 두십시오. 자, 먼저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라는 자가 이반을 제한할 때에 이반 제한 사항이 네 개 있어요. 네 개. 몇 개 있다고요? 네 개. 이 네 개를 먼저 아셔야 돼. 저기 아까 도시 군가로 위반할 수 있는 것이 용용용 기사집이 있는데 저거 다 해달라고 위반권자에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네 개, 여섯 가지 중 네 개만. 약적으로 뭐라고 할까? 오, 그래. 기, 지, 산, 대체. 오, 대단하셔요. 이렇게 해서 잡아야 돼요. 그래. 기가 뭐냐? 저게 기가 기반시설 설치점 계량. 알겠죠? 두 번째, 지가 지구단위 계획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 변경. 산은 산업, 유통, 개발, 진흥교 지정과 변경. 알겠죠? 그 다음에 대체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구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주구, 규모 등을 제한. 너무 길죠? 그냥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용도주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 지구단위로 대체해주고 그 용도주 폐지했어요. 이렇게 제한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약적으로 대체라고 그랬어. 이렇게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다. 이걸 정확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한 못하는 겁니다. 이때 제한서를 이 친구들이 위반을 하게 되는 위반권자에 냅니다. 제한서를 위반권자에게. 이때 봐보세요.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이 위반권자에게 위반 제한서를 이렇게 제출할 때에 제안서만 될까? 설명서도 될까? 설명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제안합니다라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명서도 만들어서 내고 그리고 도면과 서류인 도서도 만들어서 내고 그 다음에 봐봐요. 이것들을 해달라고 할 때 하늘에다 해달라고 할까? 토지에다 해달라고 할까? 그렇죠. 기반시설 뭐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이니까 또 지구단위 때 여기다 해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땅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 내는 거죠. 이때 보세요. 여기에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 땅도 아니에요. 지 땅도 제안자가 봤을 때. 그때 막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 이 땅 주인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안을 하려는 대상 토지에 토지소유자들한테 토지소유자한테 가서 동의서 받아서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이때 동의요건이 중요한데 여기 보십시다. 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한 제안서를 때는 대상 토지 면적 얼마 이상에 해당 토지소유 동의 받아야 될까? 그렇죠. 5분의 4. 나머지는 다 얼마일까? 3분의 1. 그래서 5, 4, 3, 2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죠. 5, 4, 3, 2. 5, 4, 3, 2. 이때 여기 보십시다. 제한 대상 토지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국가 소유 땅이 국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땅이 공유지가 있다. 나머지 사유가 있다. 사유지 개인 땅. 그랬다면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서 그 면적 5분의 4를 계산할까? 국공유지 면적 제하고 사유지만 가지고 5분의 4를 계산할까? 오, 좋아, 좋아. 재해. 이 중에. 포함하면 틀리고요. 이거 빼고 사유지를 바탕으로 해서 5분의 4, 3분의 1 계산해서 동의서 받아라. 그런데 무슨 법에서 동의 면적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고 해서 국공유지? 오, 좋아, 좋아. 도시개발법. 아, 합격이야, 합격. 느낌이 와요, 이제. 그래. 도시개발법은 동의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된다고 그랬어. 여기는 죄. 국토개법은 죄. 알겠죠? 자, 이걸 꼭 봐두시고. 이제 중요한 것 가닥 쳤어. 여기에서 결정 나거든요. 나면 쭉쭉 입고만 하면 돼. 제안서 들어가면 이 친구들 며칠 내에 반입을 결정서 알려줄까? 제안일부터 45일. 불구득이한 사안이 있으면 이래 며칠 연장해서 통보할까? 30일. 이제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위반하고 결정에 들어간다면 그 비용을 위반자가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시킬 수 있다. 그렇다.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들고 임의적으로 시킬 수 있다. 만약 위반권자가 이걸 반영해 나갈 때 고민된다. 그러면 바로 진해될 청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된다. 거칠 수 있다. 거칠 수 있다. 자문은 임의적인 거야. 알겠죠? 거칠 수 있다. 여기까지 알면 이 위반 제한 파트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산업유통개발주요. 산업유통개발증류를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요, 여기 봐봐. 산업유통개발증류 지정을 제안한 이유는 여기다 공장을 새롭게 신축한다든가 경장을 증설하려고 하거든. 이네들이 제안할 때 그때 이 산업유통개발증류 지정을 제안할 때는 아무데다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용도적상 계획관리에다 해달라고 어디에다가요? 계획관리. 근데 계획관리에 땅이 다 준비 안 되네. 부족하네. 그러면 인접해 있는 땅 좀 포함해도 돼. 그게 생산관리, 보존관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계획관리기 최소한도 50% 이상은 차지해야 돼. 얼마 이상? 50%. 그리고 이 산업통개발증류를 지정 제한할 때 땅 준비함에 있어서는 면적을 좀 준비해서 가야 돼. 면적. 그때 1만 정도 이상에서 우리 학교 운동장 보통 1만이거든. 3만 정도 미만으로 준비해서 여기다 좀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얼마 이상? 1만에서 3만 미만. 너무 적게 해달라고도 안 되고 너무 크게 해달라고도 안 된다. 그거 좀 가볍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계획관리되고 계획관리 있다 다 해달라고 하면 좋은데 없으면 인근에 있는 땅도 좀 포함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연 녹지도 포함할 수 있고 뭐 생산관리 더 필요하다면 보존 농림지역도 좀 포함해도 된다. 뭐 그런 것은 구체로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수치 꼭 밑에 있는 거 받으시고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절차가 나왔죠. 위반 절차, 결정 절차. 자, 위반 절차를 보니까 기초조사가 나오죠. 기초조사. 이 기초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사는 아까 광역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차 이루어졌던 기초조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데 약간 준용을 하는데 바로 추가 사항도 있어요. 바로 이 기초사 내용에다가 이렇게 도시 군간이 딱 결정나버렸다. 여기다가 공업적을 지정했다. 용도적을 지정했는데 공업적을 만약 이렇게 결정해서 지정하면 여기 공장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공장. 그렇겠죠. 공업지칭하면. 그럼 이때
여기 도시 군가로 결정했던 건이 공업적인 공리에 들어올 것인데 이 도시 군가 이렇게 결정했던 이 도시 군가역이 주변에 어떤 환경을 미칠 것인가 이걸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기초사 할 때. 여기가 바로 주거지역이 막 있고 학교가 있다면 이거 공업적으로 일단 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환경성 검토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환경성 검토. 환경 영향평가 아니라 환경성 검토. 그 도시 군관리계획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검토해야 돼. 기초사 할 때.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환경성 검토는 아까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루어지는 기초조사할 때는 하지 않았어. 이것은 오직 뭐 할 때만 하느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위반하기 위한 준비차 이루어지는 기초조사할 때만 추가한다.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바로 아까 기초조사할 때 기본계획 만들면 있어서 했던 토지 적성평가, 제 취약성 분석을 또 포함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초조사 내용에 따라 포함해서 하는데 기초조사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기초조사 안 하면 당연히 이것도 동시에 안 하게 됩니다. 알겠죠? 기초조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계획 일반. 어디서 계획 일반할 때는 아예 기초조사 하지 않아도 되냐. 이 기초조사라는 것은 이거 위반할 때 말입니다. 절차상. 여기가 법적으로 지금 보존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곳이요. 근데 여기를 개발적으로 틀려고 한다. 이것들 할 때 개발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 용역용 지사집중 뭐 하게 되는 것도 있다고? 개발. 이렇게 개발적으로 틀려고 할 때는 여기 정말 보존하고 서 개발적으로 틀어도 되는가? 이럴 때 하는 것이 기초사거든요. 그래서 이미 개발을 하도록 법적으로 이걸로 이미 결정해놨단 말이에요. 여기 개발해도 돼. 여기 개발해도 돼. 거기서 또 다른 목적 가지고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 되죠? 이미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에 있다. 또 다른 목적 가지고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어. 지금 이 도시 군가를 위반한데 여기가 도심지, 도심지. 뭐다고? 도심지인데 여기 봐봐요. 도심지라는 것은 상업적과 그 인근 지역을 도심지라고 그래. 도심지인데 여기다가 지금 개발이라든가 정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라고 해요. 그때는 이거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팍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야 기초사 할 필요 없어. 기초사 안 하면 당연히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야 지금 여기가 사실상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인데 그 지역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또 지정해서 개발을 보다 예쁘게 체계로 상세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정하려고는 이 구역에 편입된 땅 보니까 거의 건부지고 건부지. 뭐라고? 건부지 알겠죠? 그리고 아직 건물이 들어서야 되는 나대지가 있어. 나대지가 전체 면적 대비 2%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야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 밀어버리면 돼. 기초사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 전체 면적 대비 얼마 미달되면 2% 나대지가. 알겠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힘차게 개발 정비를 통해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지구 단위 계획 속에서 12m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도로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으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두고 있으니까 가볍게 좀 한번 읽어두세요. 자, 거기 16페이지 보면은 4번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네들이 이방권자인데 이방권자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환경성부터 토지적성평가 재취사업을 분석해서 하는데 포함해서 하는데 그러나 밑에 생략사항이 있다.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6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면 밑에 있는 3가지도 동시에 생략된다고 그랬죠. 그래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다 지정하려고 할 때에 도심지. 2번 지구단위 계획을 진서 개발 증별하고 있는데 그 안에 편입된 땅의 면적 중 몇 퍼센트가 나대지가 포함된다? 2% 미달된 콩 많은 것이. 그 다음에 3번 이미 해당 지구단위 계획 또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로 지정되거나 개발이 수립됐다. 지금 개발하려고 그럴 때도 굳이 기초사 필요 없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그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지구 단위 내용에 몇 미터 이상으로 도로 설치기 없다면 12미터 수층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용도 주고 폐지해가지고 그 행위자를 그대로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때도 굳이 기초에서 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해당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려고 한다. 풀어보려고 한다. 그럴 때도 해제라는 계획을 위반할 때 굳이 기초에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원어체 넘어오셔서, 그리고 밑에 하나 더 볼까요? 토지 적성평가 파트를 봐봐요. 토지 적성평가 파트에서 바로 2번하고 3번 정도 봐두세요. 2번, 3번. 이반일부터 몇 년에 이미 토지 적성평가가 실시되면 굳이 할 필요 없다. 5년 그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 그 지금 도시 군가에 이반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개발 용도의 지역인 주거지역이다, 상업이다, 공업이다. 그때는 굳이 토지 적성평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는 받으세요.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니은 디귿이 나와있죠. 주어민 의견정치. 자, 지방의 의견정치. 이제 여기 기초사 파트 끝났다면 그 다음에 이방권자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방권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요. 만약 주민 의견 청취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죠. 여기서 이제 시험공부로서 지방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결정권자가 결정할 때 듣는 게 아니라 이방권자 이반을 하기 전에 미리 듣는다 이거 아시죠? 알겠죠? 그리고 시험에 나와서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결정하려면 미리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결정권자가 듣는 게 아니라 이방권자 듣는다. 이걸 정리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거 하나 하시고, 여기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지 관계 점거 의견을 듣지 않아.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을 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 아니다고? 공청회. 공청회를 개최한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해. 아까 광역 도시가하고 도시 군기본계획은 그걸 실패하게 한 또 변경하는 절차상 공청회 개최가 필수적이겠죠? 주민과 관계자 의견 듣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여기 봐봐요. 이 기본계획과 달리 이건 정책사 아니거든.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여기다 기반설 일정인 도로 설치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쪽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되지 관계 전문가한테 의견 드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왜 이 주민 의견을 듣느냐. 이게 한번 결정 나면 이거 다시 변동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미연에 여기에 편입될 땅 주민들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타당하면 일단 반영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익침해를 최소화시켜주고 사익침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연에 구제를 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하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두고 있는데, 이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은 이렇습니다. 청취 방법은 여기다 도로 설치한 계획을 만들어 위반한단 말이에요. 그 위반하게 된 내용 중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이방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창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다 사전에 공고합니다.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사전에 공고하고, 공고할 때는 주요 내용만 추려서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을 만들었는데, 안을 만드는데 한 100페이지 나왔다. 그 안이. 100페이지를 일간신문에다 돈 주고 맡기면 그 지면을 얼마 많이 차지해버린다. 그러면 신문사에서 돈을 억수로 달라고 그래. 그러면 그 우리의 세금만 날아가죠. 그래서 큰 줄기만 공고합니다. 그걸 주요 대응이라고 그래. 주요 대응만 바로 두 개 이상 일관심을 딱 공고하고 그 창에 홈페이지 딱 공고하고 우리에게 이제 열람을 시켜 주민들한테. 이때 주민 의견 듣기 한 열람 기간은 며칠 이상 보장할까요? 오, 재단에 맞았어. 어떻게 아셨어요? 14일. 이 수치 중에 14일 이상 열람을 보장하고 열람 기간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 기간 내 주민들 가서 열람하고 열람 기간 내 이방권자한테 주민이 의견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요. 이렇게 제출이 들어갔다 그러면 열람기간 다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열람기간 종료된 날부터 의견서 제출했던 주민에게 이방권자가 그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이때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줄 때에요.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며칠 알려주냐? 60일에 알려주면 된다. 이렇게. 알겠죠? 며칠? 60일. 아까 이반 제한서가 들어왔다. 여기요. 이반 제한서가 들어갈 때 이반권자는 이반 제한했던 친구들한테 며칠 내에 원칙으로 반입을. 그렇죠. 그러면 45일. 불가피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며칠 연장한다. 이래? 그렇죠.
3. 이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려서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주민의 의견 청취 사익구제를 미연에 해주고자 이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사익구제도 중요하지만 일국에 있어서 모든 나라 똑같아. 국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국간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붕괴되어 가지고 저기 우리를 삼키면 우리의 무슨 사익을 보장합니까? 뭐 재산권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땅 다 보장하나? 아파트 보장하냐? 소유권?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 아니라 우리 생명까지 다 날려버리잖아요. 적들이. 그래서 생명권도 난리판인데 무슨 그러게 재산권이 무슨 중요해. 그래서 모든 국가에 있어서는 국방이 최우선이에요.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황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해 그 건에 대해서 위반할 때에 주민 의견 득대되면 국방의 기밀이 새로 우리가 있으니까 거치 마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이방권에는 그걸 이유로 들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하더라도 합법적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반해가지고 결정한다. 결정할 때는 협심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뭔 심에서? 협심.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흐름만 봐두십시오. 자, 그래 동그라미 2번의 결정 밑에 협의 시도사가 결정할 때는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국장이 결정하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국장은 장관이니까 중앙 알겠죠? 그거하고 시도사는 지방장이니까 중앙이란 말 안 써 중앙 알겠죠? 그것 좀 차이 좀 봐두시고 니은 심의 국토교통부장은 도시공간을 결정했다고 하면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는 중앙에다 체크. 그리고 시도사는 결정할 때면 시도에 있는 도시군에 차이가 있죠. 용어가. 국장이 할 때는 무슨 도시군에 중앙.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고 고시. 고시. 고시에다 줄 거. 고시를 한다. 우리한테 알린다. 그 말이죠. 고시. 넘어가요.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거. 앞으로 가봐요. 앞으로 가서 심의 있잖아요. 심의 있죠? 아까 심의 있었잖아요. 심의할 때 심의는 무슨 조직 심의 거친다고 그랬어?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네. 시도사 뭐 얘네들은 시도에 있는 지방도시 심의 거친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거기다 하나 써놓으십시오.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결정권자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칠 때 심의는 도시는 단독 심의를 거쳐. 단독 심의. 근데 딱 하나. 여기 이렇게 있는 이거요. 그래 그래.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 이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구에 정됐다. 그 구역의 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까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을 살짝 언급했을걸. 기반설 배치 뭐 꼭 집어들어. 건축물 용도지향 건축물의 건폐용률 건축물 높이 최저한 최고한도는 필수적 포함 내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에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다면 여기 들어갈 건축물 뭐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들어있단 말이야. 이 지구단위에는 꼭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건축물에 관한 전문가 집단은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뭐라고? 건축위원회. 이 도시계획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에요. 도시계획과 교수님이라든가 또 도시계획과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위원회 위원들이거든. 알겠죠? 그네들은 건축 잘 몰라. 그분들은. 백날 해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될 때에는 아까 심의 걸쳤습니다만 심의 걸치는 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당연히 걸치되 이 건축의 심의도 아울러 거쳐야 돼. 이걸 공동심이라고 그래. 공동심. 뭐라고 한다고? 공동. 그때 하나 써놔요. 그거 딱 중요해가지고 불러드릴게요. 자, 시도사 또는 시장 군수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때 공동심의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무슨 계획을 결정할 때게? 그래. 그 말이 중요해. 지구단위에 따라 포인트 잡고 공동심의. 그때 공동심의에 따라 줄 것이고 밑에 따라 이런 말씀 들어 아까 했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공동심의다고? 그래. 그때 이런 말씀 써놔요. 그래. 도시계획위원회 플러스 건축위원회 그렇게 써놔요. 도시계획위원회 플러스 건축위원회. 그래. 건축위원회. 자, 그 정도를 거기서 알아두시면 훌륭하겠고, 넘어가셔서, 자, 이렇게 해서 이 도시 군갈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렇게 결정고시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열람도 제공하고 또 할 일이 남았어요. 이 여기 보세요. 결정고시하고 나서 또 할 일이 이방권자에 또 남아있어. 뭐가 남았냐? 이번에 결정고시했는데 이 도로라고 하는 기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과 여기다 결정했습니다라고 바로 이 지역에 지형됐다가 이번에 결정고시했던 도시 군갈상을 자세 박힌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줘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 지형도면. 뭐라 한다고? 지형도면.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해주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걸 작성해서 고시를 해줘야 고시한 날 이 결정의 효력이 마침내 발생해서 바로 우리에게 구속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 이게 중요해. 내 도시 군갈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게 중요해.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 작성은 누가 하는지 작성자자 써봐. 가. 작성자는 이방권자 그랬잖아. 작성 옆에다 자자 써봐. 자. 작성 옆에다 자. 누가 작성한다고? 이방권자. 그랬잖아. 이방권자. 이방권자 아까 몇 명 있었다고요? 9명. 그래서 9명 다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가보면 특광 특특 시장수가 원칙적으로 6명이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국장도 있고 해양수산부장관도 있고 도의사도 있죠. 그네들 직접 작성할 수 있다. 그 말 보이죠? 그래서 9명이 작성자예요. 그때 그 박스에 보면 도시 군갈계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 그따 줄 거 봐요. 제가 입고 하면 이제 줄 겁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 도시 군 갈리기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그까지 줄 거 봐요. 줄 건나요? 이제 금방 밑줄 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줄 거죠. 그 중에서 지형도 세자다 네모. 자세히 밝힌 도면을 때 면했다 네모. 지형도 할 때야 지형도 세자다 네모. 지형도 네모 쳐라고. 마지막 자세히 밝힌 도면을 때 도면했다 네모, 면했다 네모 쳐라고. 면. 면. 그러면 네모를 합성화시켜봐. 뭐가 돼요? 오케이. 그래, 야, 지형됐다 표시했어? 지적됐다 했어? 그래, 그걸 가지고 출제했으니까 잘 받으셔요. 알겠죠? 제일 위에. 자, 가번의 작성. 보고 계시죠? 자, 그거 가번의 기억. 가번. 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셔서 가로 2번 봐봐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는 밑에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으라? 도의사. 찾나요? 그 2번. 나번에 2번을 좀 잘 이해하자 그렇게 써놔요. 나번에 2번 보면 대도시장은 제한다 해놓고 시장 군수는 지형대 도시 군관리계획상의 사항에 관한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지형도면을 작성할 때는 승인받으러 가느냐?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인구 50만 미만 시장수.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과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아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 있잖아요. 이 군수도 자기가 위반했던 것 직접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었어. 저기 여섯 가지 뭐 했어요? 그렇죠. 그래. 그래 이 50만 미만의 시장이 자기 시했다가 그 다음에 군수가 자기 권했다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중요한 도시군과 위반했어. 그러면 그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고시 해. 결정고시 하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고시 된 공간이다라고 지역놈을 지가 작성했어. 작성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고시한다, 도시한테 승인받으러 한다? 관심 없구만. 자, 다시.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가 자기 시에서 군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중요한 도시군과 위반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고시해. 결정고시하고 나서 지역놈을 지내지 작성했다면 도시한테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것은 스스로 고시하는 거예요. 승인받을 대상을 제한한다 그 말은 자기들 한다는 거예요. 가로 안에 있는. 그게 중요한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외된다 그 말은 도시한테 승인 안 받는단 말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말. 가로 안에 있는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시장과 군수란 자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군관리 위반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때 지역놈을 지가 작성했다? 그때 도의사한테 승인 받는다? 스스로 확정을 시한다? 오, 좋아, 좋아. 그걸 딱 머릿속에 생각해 두셔.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기득권 보호. 이 도시 군관리계 결정 당시, 거기다 결정했다 줄 거 봐. 결정했다 줄 것이고, 용용용 기사집 써봐. 그때 결정하게 된 것이 뭐가 있다고? 용용용 기사집. 이거요. 아까 했죠? 용용용 기사집. 용용용 기사집. 여섯 가지. 용용용 기사집. 썼나요? 그런 것들을 결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사업의 공사에 착수한 자, 이자 앞에다, 이미 할 때 이자 앞에다 하가 등을 받아서, 이렇게 써봐. 하가 등을 받아서, 하가 등을 받아서, 무엇을 받아서? 하가 등을 받아서, 그 말은 합법적으로 그 말이야, 합법. 하가 등을 받아서, 그래, 도시 군관리계 결정 당시 이미, 이미란 것은 하가 등을 받아서, 결정 당시 하가 등을 받아서, 받아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 군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이런 것들 여기 가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오늘 딱 지정하셨어. 지구 단위 뭘 지정했다고?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그걸 지정하고 나서 지구 단위까지 짜서 지구 단위까지 지구 단위까지 따서 딱 결정하셨는데 결정 고시할 당시에 여기에서 A라는 사람이 이미 허가 등 받아서 무슨 건물을 지고 있었어. 근데 지구 단위를 딱 결정 고시하기를 야 여기는 그런 건물 아니고 다른 걸 진다라고 딱 결정했는데 이미 이 친구는 들어가 버렸네. 그러면 이 친구 계속 할 수 있다 중단해야 된다? 계속 할 수 있어. 기득권 보호받아. 알겠죠? 네? 계속 할 수 있어. 계속 할 수 있어. 그때 계속할 때 나 이런 공사 사업을 허가 등 받아서 공사 들어갔네요 라고 신고도 할 필요 없어. 알겠죠? 뭐도 할 필요 없다고? 친구도.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딱 두 가지요. 개발장과하고 수산장보고는 외해가 인정돼서 야 조용하게 신고도 없이 하는 거 안 되고 신고 조치는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하라고? 신고 조치. 그 내용이 니은에 나옵니다. 니은에. 니은. 니은 앞에다가 약자로 시가와 정할 때 시 떠넘치고 수산장보고 할 때 숫자 떠넘치고 거기 있죠. 수산장보고 할 때 수 앞에 또 수 실수구역 이것보다 말한다고 실수구역이 약자로 이건 이런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아, 여기가 원래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적인 땅이었어요. 2종 일반 주로 지정을 딱 오늘 고시했는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막 아파트가 막 들어갔다 아직 기반서 안, 설치 안 됐는데 그러면 무질산 시가가 예상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무질산 시가를 방지하고 다음에 계획적 단계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서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일단 시가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딱 결정시에 묶어놓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십시다. 오늘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딱 결정고시를 오늘 도시군가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미 그저께 여기에서 여기서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3층짜리 다세대를 건축하더라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공사 착수해버렸어. 신축공사 들어가버렸어.
원래 여기 보십시다. 이 시가와 조정부이다라고 딱 결정 고시되면 그 후부터는 이 안에서는 주택이 뭐가 됐든 신축은 일체 금지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허가도 안 돼. 알겠죠? 무엇이 안 된다고? 주택의 신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3일 전에 이 친구는 주택 신축을 받아 들어가 버렸네. 야, 시가와 조정으로 결정을 시켰으니까 너 신축권 중단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때 이 친구 아무 말 없이 계속 할 수 있다.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 그래, 오늘 결정을 시켰다면 늦어도 몇 개월 해야 되냐? 3개월에 나 이런 공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관할 특광특특시장한테 신고 조치는 해야 개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나요? 무슨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 조치. 거기다 체크. 몇 개월이네? 그래. 그런 장소가 또 어디가 있다고? 수사냐, 보고. 약적으로 시수구역이라고 그래. 시수구역. 알겠죠? 약적 뭐라고 하자, 우리끼리? 시수구역은 그 결정고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조치는 해야 이미 착수했던 건 바로 들어갔던 건은 계속 할 수 있다. 신고 조치해야 3개월 내에.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도시개발법, 도시발구역, 도시 및 중앙도시법, 정비구역이 있거든. 그 구역을 딱 정하시면 7가지 행위장이 가해져. 근데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 도시개발구역이다 라고 정하셔서 정비구역이다라고 정하실 당시에 이미 이 안에서 허가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어, 착수한 자가 있어. 이네들도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데 다만 신고는 해야 돼. 몇 해야 한다고요? 신고. 여기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될까? 오, 대단하시오. 대단하시다. 그래, 맞아. 30일 내에 신고 요청을 해야 계속하셨다. 아까 시수구역은 3개월. 여기는 30일.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걸 좀 잘 구분하십시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 3번을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시설 결정 고시가 있게 되면 만드냐? 여기에서도, 여기요. 아까 이 기반서로 설치를 해서 도시공가로 딱 결정 고시했다. 그러면 그 결정 고시로부터 이 사업은 언제 할 거야? 라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알려주죠?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 몇 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되냐? 3개월. 다만, 다른 법에 따라 도시 및 중앙정법, 도시 재정비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 다음에 도시 재생 활성화에 지원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게 결정 고시가 의제됐다면 2년에 수립하면 돼. 2년. 몇 년이에요? 2년. 자, 그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은 아까도 했지만 중요합니다.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그 지자체인 특광특특시장소 그 두 명이 빠졌는데 써놓으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앞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그네들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되냐? 5년마다. 그 수치 꼭 암기하세요. 5년마다 도시 군가에다 줄 것이고 타당성 재검토 정비 그 정도만. 이거 국장이 하는 거예요? 특광특특시장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꼭 알아주셔야 돼. 특광특특시장소를 국토교통장 이렇게 바깥쯤 띕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하죠.